이 뉴 스타트는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이고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인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뇨병도 무슨 병도 다 이 유전자의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전자는 철저히 생명 에너지 생기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영적 에너지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에너지의 올바른 선택으로 치유가, 모든 질병이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장수가 뉴 스타트와 장수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게 되시면, 야, 정말 이 뉴 스타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그런 길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장수.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 장수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수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염색체는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염색체 맨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죠. 그렇죠? 이 끄트머리 부분은 특수한, DNA의 그 핵산의 그 순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는 좀 달라요. 그 저게 뭐 하냐? 그래서 이 끄트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텔레폰 그러죠. 텔레폰. 텔레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텔레. 텔레가 끄트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왜 전화를 그 끄트머리 폰이라 그러느냐, 폰이라 그러냐 하면, 전화는 항상 뭐예요? 이쪽 끝이 있고 뭐예요? 저쪽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 사람들이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 끝에 이 토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토막이. 그래서 끝에 붙은 토막이다. 바로 그래서 영어로 텔로는 끝이죠. 끝. 텔로
그 다음에 토막은 mare. 그래서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메어 혹은 텔로미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제가 찾아 이렇게 텔로미어. 근데 요 토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따 이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한 개씩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저 텔로미어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없으면 곧 죽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수명이 다르잖아. 그래서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이 텔로미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누가 오래 살까요? 천천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면 무엇이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텔로미어가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노란색이 점점 짧아지죠. 그렇죠? 짧아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노란색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그 세포가 죽어버리고 사람이 죽는다. 네. 자, 그래서 또 실험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는 꼭 같은 길이의 텔로메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 40쯤 돼가지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길이의 텔로메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40이 돼도 상당히 아직도 길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짧아. 그럼 그 짧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빨리빨리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텔로미어와 그 다음에 텔로 뭐라고요? 메라제, 텔로메라제. 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텔로미어는 세월이 갈수록 떨어져 나가는데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텔로메라제는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이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면 새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는 물질이 있는 거야. 희한하죠, 그렇죠? 참,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쪽쪽 계속 갖다 붙여주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영생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네. 떨어져 나가면 또 붙여주고, 떨어져 나가면 또 붙여주고, 또 만들어서 붙여주고 하면 안 죽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안 죽게 캐텔로메라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도 뭐예요?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그림. 자, 여기 보면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만든다. 이 효소가 없으면 세포 분열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져 염색체가 손상된다. 그래서 죽는다. 그렇죠? 자, 이제 다른 그림을 보면 이제 이 텔로메라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텔로메어를 초록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라제다.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시 갖다 붙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실험실에서도 이렇게 되면 세포가 안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텔로메어 초록색이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세포가 죽는데 결국 다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쪽쪽 다시 만들어서 텔로메어를 갖다 붙이고 또 붙여주고 붙여주고 하면 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임모탈리티. 예. 임모탈이란 말은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좀 유식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불멸. 임모탈은 불멸입니다. 세포 불멸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포가 죽지 않는 불멸 현상을 나타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 웃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과학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예.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암세포들은 이렇게 텔로메라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갖다 붙여서 이 암세포는 실험실에서도 안 죽어요. 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장수할 것이냐? 누가 장수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장수할까요? 예, 네,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 그러면 텔로메라제라는 저 효소, 저 물질은 뭐가 생산하게? 모든 물질은 유전자가 생산합니다. 저 노란색 텔로메라제도 결국 유전자가 생산해내요. 세포 안에 보면 그 텔로메라제가 필요할 경우에 생산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텔로메라제를 생산하지 않는, 잘 생산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단명할 것이고,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하고 있는 사람은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 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은 텔로메라제를 잘 풍부히 생산해가지고 자꾸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문제도 결국 무엇의 문제구나? 유전자의 문제구나.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나 다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세포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장수할 수 있도록 장수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장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활발하게 작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우리가 장수할 것인가 아닌가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잘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도록 될 것인가 아닌가는 무엇의 차이예요? 그것도 결국은 선택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의 대상은 뭐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요?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맨날 같은 얘기인데. 맨날 같은 얘기. 그 요거를 여러분이 다 캐치를 해야 돼. 저는 여러분이 노트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왜 자꾸 또 쓰고 또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써놓으면 돼. 생각할 필요 없어. 써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달달달달달달 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딱 치고 잊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렇구나. 여기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은 딱 듣고 정리 딱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불나불 할 동안에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착착착 해가지고 딱 작품 만들어내면 나불나불 하던 사람도 어머 이런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 핵심을. 뉴스타트는 이 생명이라는 핵심을 딱 붙잡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텔로메라제가 잘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고, 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는 결국은 무엇에 따라서? 생기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정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은 내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거고, 사망을 선택한다는 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고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조건적으로 걱정하고 하는 사이에 이 조건적 사고 방식은 결국 우리 유전자를 끊는 사망의 핵심 요소가 조건적 생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장수를 여러분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뭐 군지릉군지릉 할 거 없이 뉴스타트 하면 장수하게 뭐예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의 암이 낫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울증이 낫기 위해서, 여러분의 당뇨가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장수하기 위하여 이왕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유쾌하게 이렇게 저기 우리 목사님처럼 손도 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를 켜는데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말이야.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우울증이 낫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박수 치는데 난 치지도 않고 이건 뭐예요? 나는 반대편으로 선택한다. 나 안 치겠다. 사실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박수 치기 싫어요. 그러나 박수 치기 그건 싫은 것은 우울증 때문에 박수 치기 싫은 거야. 왜? 내가 기뻐야 박수가 나오지. 그렇죠? 그런데 우울증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기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박수 안 치겠다. 이렇게 되면 언제 쳐? 언제? 평생 못 쳐. 그러면 평생 울지 않나요? 여기서 내가 행동을, 맞아. 박수 치는 게 옳아. 내가 그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 하는데, 여러분, 그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니까 기분 참 좋죠. 예. 그 처음에는 뭘 하나 싶어도, 여러분, 그거를 규칙적으로 해서 한 며칠만 해도 다 몸 컨디션에 차이가 나.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해주면서 스트레칭 하면 모세혈관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그 며칠만 하면 모세혈관 상태가 달라진다고.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밥맛도 좋고, 또 쭉쭉 근육을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 내 마음을 쭉쭉 당기는 거나 같은 효과야.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요, 여러분, 심호흡 자체가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그 요가니 이런 거는 다 호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뉴스타트도 호흡이 중요하지만 뉴스타트의 핵심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선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하면 알파파로 변하고 거기에 우리가 호흡을 함께 동참시켜서 하면 뇌파 생체 전자파가 다 알파파로 쫙 변해서 유전자가 회복되는데
확실한 도움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 텔로메어 이 노란색 물질 이 텔로메어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연구를 해봤냐 하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때 그 유전자를 켜고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 스위치에 가서 붙어서 아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무슨 물질 며칠기 그 며칠기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꺼내 가지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 물리학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그냥 학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물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텔로메라제도 노란색 물질도 저런 물질을 이제 세포 안에서 분리해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예? 텔로메라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생산되는지 생산이 안 되는지를 측정하기도 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참 굉장한 시대죠. 예? 그만큼 이 현대의학은 기술적으로는 첨단적으로 발전해 있다 이 말이야. 기술적으로. 그러나 뭐는 발달하지가 않는다. 현대의학에. 현대의학에 철학이 발전되지 않아. 아시겠죠? 자꾸 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술 차원에만 머물러 가지고 증세 치료만 하고 있고 이 원인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유전자가 변질될까라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기 싫어요. 왜? 그쪽은 그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니까 영적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등장을 하면 우리 과학 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적 에너지 쪽을 좀 무식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뭐 종교적이라고 보고 종교와 과학은 그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그 잘못된 그 분리된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의 의학 철학은 발전을 안 하는데 기술은 아주 극도로 발전해 있다. 그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봐야 그 기술이 영적 에너지를 바꿔주지는 뭐예요? 못하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기술은 기동차게 발전을 했지만은 환자의 치유에는 별로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텔로메라제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 텔로메라제,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저 노란색 물질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텔로메라제 생산이 떨어지는가? 네, 그것도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운동도 운동 이제 그 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운동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 텔로메라제 양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텔로메라제 쪽 노란색 물질이 뚝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운동 안 하고 맨날 집안에 들어앉아서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무병장수한다 캐사면서 뭐 비싼 거 뭐 이것처럼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먹어서는 텔로메라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과 장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예요? 역시 생기다.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앙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 상태와 이 수명이 다른가를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연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그 의학적 연구, 모든 뭐 물리학적 연구는 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의 태도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특정 미국은 기독교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정부로서는 특정 종교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명이 어떻게 되며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를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와 연구비를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 유명한 존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금융업가가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분이 그 상황을 알고 이분이 그 템플턴 재단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템플턴 파운데이션 재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를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 아 그래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그 연구에 참여를 해서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획기적이야. 놀라워 그 결과가. 예. 네. 그 놀라워 가지고 이게 어디에 발표가 됐냐면 뉴스위크 잡지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유전자가 변한다. 하는 것이 타임지 표지에 발표됐듯이 이 신앙과 건강이라는 이 제목으로 뉴스위크 잡지에 아주 잡지 표지에
대서 특필하는 그 특집 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특집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건강.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특집 기사가 뉴스위크 표지에까지도 이렇게 탁 돼서 특필하게 됐냐면 그 템플턴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가지고 여러 연구를 했는데 아주 그냥 획기적인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위크사에서 이거를 그 연구를 다 종합해 가지고 그래서 특집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보면 여기 이제 이름 여기 보면 Is religion good medicine? 하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한국식으로 영어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종교는 좋은 약인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하면 신앙생활은 건강에 유익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건강에 유익할 것인가? 이때까지 이것이 의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잡지에서 발표하는 그걸 보니까 왜 과학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건강에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신앙생활과 그 건강 문제를 연결하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왜 과학자들은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이 말은 무슨 왜 과학자들은 신앙생활이 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획기적으로 관계가 있어 없어 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것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뉴스위크 잡지에 정리된 겁니다. 신앙생활과 건강. 닥터 퀘닉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면역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99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몇 명? 거의 4,000명이죠. 3,968명을 8명의 노인들을 6년 동안 잘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학회지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64세 이상 근 4,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한 결과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뭐예요? 훨씬 적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그러므로 뭐가 높고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8%나 차이가 나. 참 놀랍잖아요. 와. 저도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술이나 먹고 살았다가
지금 여기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결과는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이 1931명 중에 5년 동안에 근 4분의 1이 죽었어요. 사망해서. 그래서 이 사망한 454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60세가 되기 전에 454명이나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의 그 성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네,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뭐요? 장수하더라.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이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아주 획기적입니다. 아시겠죠? 이 연구 결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 그렇죠. 돈이 굉장히 들어간 연구예요. 몇 명을 대상으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한 사람.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것만 물어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를 하지만 간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나이롱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나이롱이 많아요. 그 나이롱까지 포함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진짜 뭐 교회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이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7년 더 오래 산대.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나이롱을 빼면 더 오래 살겠죠? 그렇죠? 예. 네. 10년, 15년. 20년을 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나이롱을 포함해도 7년이 차이가 나.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세상에 4배가 높대요. 그러면 이건 나이롱을 포함해서 4배니까 진짜 배기들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뭐 한 10배 정도 나오겠죠. 그만큼 차이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이게 끝내주는 결론입니다.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더라는 결론입니다. 그 이게 뭐냐면, 자,
소득에 따라서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받느냐? 받아요. 소득.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 통계는 나와 있다고.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그냥 뭐 돈 많으니까 병원도 잘 가고 뭐 그러니까 더 오래 살겠죠. 고소득. 근데 소득보다는 건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력이더라. 학력이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합리적으로 다루겠죠. 그런데 그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학력이,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도 학력이 높으니까 건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소득이라도 뭐예요? 학력이 낮으니까 장수 확률이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활발한 사회 활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적더라도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고소득층, 고학력층보다는 더 건강 상태가 좋고 오래 살더라는 거죠. 결국 이건 보면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좋더라. 그런데 이제 유전자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소득과 학력과 사회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건강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뭐더라? 유전자더라 이 말이야. 타고나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사람들은 저소득이라도 학력이 낮아도 사회활동 안 해도 오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결국 유전자야. 유전자가 건강에 제일 중요하고 수명에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론은 그게 아니야.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유전자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금연, 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유전자를 아무리 좋게 타고나봐야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빨리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지 않은데 생활 습관이 건강하니까 유전자 잘 타고난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최고로 중요한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 하니까 뭐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최고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유전자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우리 집안에도 유전자로는 별로예요. 다 우리 삼촌 뭐 이런 분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집안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뉴스타트를 시작했거든요. 예, 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어머니 집안도 우리 외할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외삼촌들도 다 오래 장수하지 못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92세에 돌아가셨어. 아시겠죠? 그것도 무슨 무슨 중병 아니고 그래서 맨 끝에는 이제 치매가 좀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뭐 자살하겠다고 이발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죽을 준비한다고. 뭐 죽을 사람이 뭐 목욕해서 뭐 하냐. 그때는 목욕탕에 반드시 가서 목욕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 죽을 준비한다고 해가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아니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랬으면서 죽을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돈 잘 벌던 놈이 갑자기 뭐예요? 뉴스타트 한다고 산에 들어간대. 예. 네. 그러니 이제 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걱정을 해가지고 아들이 미쳤는가 뭐 이래가지고 뭐 우울증도 오고 고혈압도 되고 막 그래서 맨날 약 잡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도 뉴스타트를 하게 되냐면 한 번은 이제 제가 미국서 한국으로 이제 뭐 초청 강연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나서 한 5년이 됐어요. 그 5년 동안 우리 어머니는 저 맨날 아프고 막 그래서 뭐 편지만 오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네, 그랬어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편지가 오면 저는 종이 한 장에다가 사필귀정 모든 것은 올바르게 끝납니다.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제가 뉴스타트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제가 그 5년 후에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 뉴스타트를 하고 한 5년이 되니까 제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때 이제 김포공항인데 이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우리 동생 집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앞에 타고 우리 어머니 바로 제 뒤에 타고 동생 부부가 타고 우리 어머니가 제 뒤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근데 머리카락이 제가 옛날부터 몸이 아주 약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주 약했어요. 이 머리카락이 건강 상태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알겠죠. 그래서 잠 잘 자고 나면 머릿결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한 이틀 밤 못 자고 나면 이 머리가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탁 하고 보니까 머리카락도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굵어지고 옛날 머리카락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놀란 거야. 자꾸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미친 걸로 생각하셨는데 네가 하는 것이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머리카락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머니 내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그렇다. 그랬더니 네가 하는 게 하는 거를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네가 뭘 하는지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강의를 어디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꼬박 들었어요. 꼬박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끝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기 좀 하자. 탁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해했다. 네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나는 혁명가다. 딱 그러다 혁명가다. 너는 건강 혁명가다. 혁명을 하다 보니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네가 이렇게 혁명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거는 위대한 혁명이다. 이 엄마도 오늘부터 네 혁명에 동참하려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뉴스타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거 다 회복하고요. 위장병, 고혈압, 다 불면증 다 회복하고 그래서 92세에 돌아가셨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장수하시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적극적으로만 하시면 이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예요? 안 되지. 나는 좋아져야지. 그런데 뉴 스타트를 딱 배워보니까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한다면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길밖에 없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기 보신 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학력보다도 소득보다도 뭐 활발한 사회활동보다도 타고난 유전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나를 장수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뉴스타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더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